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침에 뛰고 저녁엔 홈트 정도? 감량 목표는 몇 킬로인가요? 10kg 정도? 70 좀 많은데. 언제까지 빼실 계획인가요? 미국 가기 전까지. 저도 같이 뺄 건데 저는 한 6kg만 감량할 거거든요. 누가 빨리 목표에 도달할지 건강하게. 아무래도 저지 않을까. 내기?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무슨 내기 할 건데? 새벽 수유 풀 케어하기 일주일간. 콜? 콜. 진짜. 출산 후 얼마나 빠졌을까요? 나 64kg 정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둥. 보자. 여보. 됩니까? 나도 몇 킬로인지 예. 한번 보자. 자기 재보자. 진심. 나도 몇 궁금하다. 킬로. 그러니까 자기 몇 킬로였는지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재보자. 제가 지금 운동 나왔는데 뚱뚱해서 이제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5바퀴에서 10바퀴 걷고 뛰고 할 거예요. 미국 가서도 무시 안 당하게 근육도 많이 키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랑 내기도 했고 얼른 10kg 정도는 빼야죠. 아자 아자. 아, 지금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아내가 맛있는 아침밥을 해줬네요. 넌 먹었니 아침?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아기를 보니까 어때요? 엄마한테. 주영아, 빠빠이. 재밌게 놀고 와요. 재밌게 놀고. 하연이는 유치원 잘 갔다 오고, 주한이, 주영이 재밌게 놀고, 하연이도. 엄마 잘 부탁해요. 박스를 왜 농장으로 안 시키고 집으로 시켰어? 그러니까요. 괜히 이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잖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 그게 뭐냐? 이거 카메라야? 카메라. 왜 그걸 왜? 저 이거 장만했어요. 이게 액션캠이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잘 찍히는. 그 연예인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니야? 비슷한 거 같아요. 이거 막대기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세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도시에 나왔습니다. 도시. 근데 이거 뭐야? 먹을게요. 예. 내가 먹고 싶던 햄버거다. 나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나 치즈 한 장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요? 재밌네. 진짜 맛있어. 근데 다이어트 한다면서. 저녁을 적게 먹겠습니다. 이제 치과 가볼까? 네, 치과 가야죠. 자기 이제 오늘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왔네. 네, 아우 이거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하창시절에? 하창시절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진짜 바보 같아요. 한번 일을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 조금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방긋 저 긴장했지? 응? 저희 지금 긴장했지? 아니야. 괜찮아. 아이 못생겼다. 긴장하지 마. 네 개를 다 해야 된다 해? 신경 치료를? 지금 무슨 진료 받으셨나요? 사각니를 뺐는데. 아 네네네. 답변 가능하세요? 아 답변 힘드네요. 아 그래도 조금만. 사랑니를 빼셨어요? 예. 네. 왜 빼셨죠? 원래 사랑니 안 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취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네. 그 사이에 네. 뺐죠? 뺐는데 충치가 있었나요? 없었다는데? 충치가 없었는데 뽑기 잘했겠지 잘한 거겠지 그렇지? 네, 잘한 거네 그럼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앞니? 그러니까 앞니를 하려면 네 개를 이리로 와봐 급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굳이 네 개까지 죽여서 이걸 해야 되나 싶어 솔직히 나도 좀 공감해 그냥 바보처럼 할래 바보 같아요? 엄청해 네 개를 죽여야 되나 앞니 네 개를? 그러니까 그게 충치가 생긴 것도 아닌데 나의 미를 위해서 이게 네 개를 줄인다? 죽인다? 앞에 두 개도 안 했는데 너 바보처럼 살래? 여보 저 바보처럼 살게요 이해해주세요 바보 같은데 춤 한 번만 부탁드려도 돼요? 에? 바보 춤 한 번만 부탁드려요 바보처럼 살래? 아 어쩔 수 없다 네 개를 죽인다 야 여기 사랑니 마저 뺐고? 네 사랑니나 다 빼요 사랑니나 그러면 여러분 굳이 네 개가 아니 네 개를 죽여가지고 신경 치료해가지고까지 하고 싶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아 지금 태안에 맡긴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지혈하느라 물었던 손 뺐는데. 뭔가 공간도 더 넓어지고 여유 있고 뭔가 좋네요. 사람이 빼는 거 나쁘지 않네. 뭔가 가벼워. 가볍네. 좋네. 그럼 뭐 잘한 거 같아요. 사람이 뽑은 거.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왔네. 반갑습니다, 언니. 혼자 왔구나. 예, 혼자 왔어요. 자, 안녕. 잘 놀았어? 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저방에. 아버님. 저 왔어? 예, 저 왔어요. 저만 왔어요. 어? 저만 왔어요. 좋아? 잘 놀았어? 아빠 오니까 좋아? 응? 주영아, 아빠 오니까 좋지 좋아? 아빠 오니까 좋아? 좋아하는 미소 알지? 그래요? 응. 아 뽑으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럼 뽑으니까 응. 감사해요 뭐 감사해 뭐 덕분에 많이 편하게 있었어요 가 소가 있나? 이름 줘요 소 뜨든 뜨든 빨리 와 아 주환이 가해 육퇴를 했습니다. 지금 9시 10분? 9시 10분이에요. 2도 갖고 그러려고 했는데 2는 포기했고 4를 10시에 빼겠습니다. 아, 살만 빠져도 사람이 많이 달라 보이니까 좀 기대해주세요. 근데 사랑님은 왜 뽑은 거지? 아, 근데 뽑으니까 진짜 좋아. 저 인간극장 지금 너무 오시고 막 아, 전화 주시면서 막 너무 잘 봤다 막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아. 정말 저희 정말 너무 깊이 감사하고 있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정말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희 보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가정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